다음 한자에 들어있는 빨간색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11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오돌이 오돌이가 둘이네 두 오돌이 오돌이 오돌이가 둘이네 두 오돌이 오돌이 오돌이가 둘이네 두 오돌이 예 오돌이가 뭐였어요? 오른점입니다. 또 오돌이 나왔네요. 오른점 위에서 아래 차근차근 오른점 두 개를 찍어가지고 이름이 두 오돌이다. 이거는 두 오돌이지. 사람들은 일반 문헌이나 일반 사람들 보고 온다든가 모든 뭐 배우는 사람들 이걸 얼음핑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얼음핑자는요 위에 보십시오. 따로 있잖아요. 얼음핑 이수변은요 그걸 대충 엇비슷하니까 그냥 우리 얼음핑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얼음핑은요 오른점에다가 착 뭐였어요? 이거 치킴이에요. 치킴. 오른점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이 두 오돌이 자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오돌이 오돌이가 둘이네 두 오돌이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읊어드리는 것은 두 오돌이를 이루고 있는 오돌이 오돌이 즉 오른점 오른점 두 개를 정확하게 연상하시라 해서 읊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구 아래서 지새끼 서방이 쥐를 잡네 쥐서 절구 아래서 지새끼 서방이 쥐를 잡네 쥐서 절구 아래서 지새끼 서방이 쥐를 잡네 쥐서 절구 아래서 그랬네요. 절구 구자이죠. 우리가 절구 구자를 134번째 부수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중간에 가다가 여러분들이 부수뿐만이 아니라 잘 모르는 한자가 있었을 때 아하아라 사이트나 또 아하아라 채널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 맨 위에 보시면 검색이 있습니다. 만약에 절구 구자를 설명해 놓은 영상을 찾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절구 구를 치시면 바로 134번째 절구구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구 아래서 했으므로 절구구자와 쥐새끼 서방이 그랬어요. 쥐새끼 서방은 여러 글자들이 합쳐져 가지고 쥐새끼 서방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구구와 쥐새끼 서방이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208번째 쥐서라고 하는 부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절구 아래서 쥐새끼 서방이 쥐를 잡네 쥐서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음유를 넣어서 읊어드리는 것은 쥐서를 이루고 있는 절구 구자와 쥐서를 만들고 있는 쥐새끼 서방자를 확실히 구분하여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익혀야만이 쥐서자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이 튀기는 모양의 튀김과 글자의 아랫부분이 둥근 갈고리 모양의 오른 갈고리를 정확히 구별하여 익혀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글자를 사람들은 얼음빙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따로 얼음빙, 이수변이 있습니다. 뒤서의 마지막의 획수를 사람들은 갈고리 표지괄 또는 장지 장자라고 하지만 아랫부분이 튀기는 모양의 튀김과 아랫부분이 둥근 갈고리 모양의 오른 갈고리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하여 쓰고 있는 튀김으로 익히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절구 아래서 지새끼 서방이 쥐를 잡네 쥐서. 우리가 좀 이 쥐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부분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쥐서라고 하는 것은 절구 구자에 갈고리 표지궐 또는 장지장이라고도 하지요. 이 갈고리 표지궐과 장지장자라고 하는데 이것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얼음빙자, 이것도 이거는 얼토당토 아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갈고리 표지궐 장지장자가 합쳐진 글자가 바로 쥐서자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냐? 이 튀김자와 얼음 갈고리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랫부분이 이렇게 확 튀겼다고요. 위에 보십시오. 확 튀기는 모양이면 이건 튀김입니다. 획수에서. 그리고 아랫부분이 둥그렇게 이렇게 갈고리 모양, 그게 갈고리예요. 그리고 튀김에도요, 왼 튀김과 오른 튀김이 있잖아요. 누운 튀김도 있고요. 그리고 갈고리 중에서도 우리가 갈고리 거리라고 말하는 왼 갈고리와 오른 갈고리와 누운 갈고리, 이거 다 달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얼렁뚱땅 한꺼번에 몽땅 뭉쳐가지고 그냥 무조건 갈고리 표지 걸, 갈고리 거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갈고리 표지라는 말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을 좀 덜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장지장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이 장지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손가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는 튀김을 알고 있잖아요. 왼 튀김, 오른 튀김. 왜? 튀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아랫부분이 이렇게 딱 튀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튀김이라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딱 되는 거, 이거는 갈고리라고요. 그거 하나 구별을 갖다 못해주고서는 그냥 대충 뭐 갈고리 펴지 걸. 틀려요, 틀려. 그거는요. 아무튼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고 주위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 얼음빙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쥐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른점 두 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쓴 것을 얼음빙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문헌이라든가 뭐 여러 많은 분들은 설명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 아니 엄연히 따로 얼음빙자 이수변자가 있잖아요. 응? 그게 어떻게 이 두 오돌이자하고 얼음빙자고 어떻게 이게 같다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냐고요? 틀립니다. 확실히 구별해 주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지서자의 마지막 획수를 역시 많은 문헌이나 미디어나 가르치는 분들은 갈고리 표지골 장지장 환장하겠습니다. 아니 지서자에 나오는 맨 마지막 그 획수를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갈고리 표지골이고 장지장입니까? 아랫부분이 둥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건 오른 갈고리라고요.
오른 갈고리 모양을 갖다가 해 놓은 걸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뭐라고요? 갈고리 표지 골 장지장자라고요? 아니옵시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서자는 일반 문헌에 나와진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구별해서 얘기하자면 지서자는 절구구에 튀김자 두 오돌이자를 두 번씩 겹쳐가지고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갈고리다 하는 것을 이 선생님이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